2022년 7월 8일 총격범 야마가미 데스야는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 등 뒤 7, 8미터 떨어진 거리에까지 걸어가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두 발을 쏴 아베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야마가미가 첫 발을 쏜 뒤 아베 전 총리는 놀란 듯 총소리가 나는 자신의 등 뒤를 돌아봤으나 약 3초 뒤 발사된 두 번째 총탄을 피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야마가미는 당시 경찰관의 제지를 전혀 받지 않았고 아베에게 접근해 총을 두 발이나 쏠 수 있었습니다. 총격범 야마가미는 왜 아베 전 총리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피격이 되자마자 제세 동기를 이용해 응급조치를 한 뒤 이후 구급 헬기로 나라 현립의대 부속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베 전 총리가 심장과 호흡이 정지됐지만 의사에 의한 사망 판정을 받지 않은 심폐정지 상태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수술을 맡은 나라 현립의대 부속병원장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고 밝혔고 낮 12시 20분쯤 도착할 때부터 심폐정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아베는 오른쪽 목 부분에 작은 상처 두 개가 있었지만 가슴 쪽 상처는 심장에 닿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병원장은 아베를 지혈을 하는 수술을 했지만 상당히 힘든 상태였고 결국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 피격이 있은 뒤 약 5시간 30분 뒤인 오후 5시 3분 최종 사망 파악인이 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참의원 선거 유세를 위해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됐고 사방으로 어떤 총탄이 날아와도 맞을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아베가 현 총리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이후 경시청 간부는 미심쩍은 물건을 소지한 인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시킨 경비 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사 사이 3초간 경찰들이 아무런 조치를 못한 것을 두고 경비에 구멍이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장 동영상을 보면 첫 총성이 울린 뒤에도 아베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경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 특수급습부대에 근무했던 경호 전문가는 이상한 점이 두 번째 충격 대응이라고 했는데 경호를 맡은 경찰관은 문제가 생겼다고 느끼면 경호 대상자에게 바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이어 범인의 머리를 숙이게 한 뒤 현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철칙인데 사건 당시 아베가 총에 맞아 쓰러질 때까지 그의 곁에서 경찰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베의 경호를 맡은 사람은 특별 경호를 담당하는 경시청의 요원 한 명과 나라현 경찰의 사복 경찰관 등 수십 명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세 경비 총 책임자는 27년 경찰관 인생에서 가장 큰 회한입니다. 매우 한스럽고 책임의 무게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장 상황 등을 봐서 아베 전 총리의 배후 경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비 태세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총격범 야마가미 데스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야마가미 데스야는 전직 해상자위대원 출신으로 선거 유세 중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3D 프린터 총을 쏴 살해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빠진 종교에 아베 전 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야마가미는 이번 범행 하루 전인 7일에도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하려 오카야마시 자민당 후보 연설 회장을 찾아가기도 했고 그의 어머니가 빠진 종교단체 통일교 사무실 건물에도
총을 쐈지만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야마가미가 아베를 쏜 총과 같은 것이 그의 집에서 여러 정 발견됐는데 그가 유튜브를 통해서 재료를 사고 총기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전날에는 아베 일정의 트위터에 미리 공개가 됐고 야마가미는 자신이 만든 사제총을 들고 현장에 갔지만 10분간 연설하던 아베 주의 경찰과 경호원들을 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야마가미는 아베를 죽이기 위해서 현장으로 세 번째 찾아가게 됐고 경찰의 의심도 받지 않은 채 아베를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야마가미는 부친이 건설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어렸을 때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회사를 물려받은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종교단체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통일교 교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후 많은 돈을 이 종교단체에 헌금으로 냈고 야마가미의 형, 여동생 등 3남매는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2002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2009년에는 경영하던 회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야마가미는 가난에 시달린 끝에 2002년에는 돈을 벌기 위해 해상 자위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3년 뒤 제대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최근 무직 상태였지만 그가 사는 원룸은 깨끗한 외관으로 월세도 적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신자이고 많은 액수를 기부해 파산했습니다. 반드시 벌을 줘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처음에 야마가미가 말하는 특정 종교단체는 옛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야마가미의 계획은 원래 이 종교단체의 지도자를 노렸으나 접근이 어려워지자 아베가 이 종교를 일본 내에 확산시킨 것으로 믿고 살해 대상을 아베로 바꿨습니다. 그는 아베 살해 이유에 대해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 때문이 아닙니다. 아베가 보낸 영상 메시지를 보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통일교는 총격범의 모친이 지난 2000년대 초반 신도로 등록한 것은 맞고 최근 10년 넘게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야마가미는 실제로 아베 전 총리가 2021년 9월 12일 인천 청심 월드센터에서 열린 통일교가 주최하는 싱크탱크 2022 희망 전진대회 자리에서 기조 연설을 하는 아베를 보게 됐는데 그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는 속칭 통일교는 문선명이 설립한 대한민국의 신흥 종교이며 과거 사이비 종교로 불리기도 했지만 방대한 조직으로 인해 사실상 종교로 인정됐습니다. 통일교는 1987년에 통일교회에서 창립한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에 사실상 통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총격범 야마가미는 사실상 자신이 죽인 아베 전 총리보다는 아베 전 총리의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야마가미가 인터넷에 떠도는 신뢰성이 떨어진 정부만 믿고 기시 전 총리에 대한 적대감을 그의 손자인 아베 전 총리에게 돌리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의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태평양 전쟁 이후 도쿄 재판에서 A급 전쟁 범죄 용의자로 구속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의 정치인이자 제56-57대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을 하고 일본 총리 등을 역임하며 좋은 의미로나 나쁜 의미로나 전후 일본 체제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의 별명은 쇼와의 요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전범 용의자 출신의 기시가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자금력 덕분이었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A급 전범 판결을 받고 처형된 7명의 전범인 73유의 비문을 작성한 장본인입니다.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의 죽음은 일본과 한국에 어떤 의미에서든지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는 8년의 장기 총리 기간 동안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본 전범에 관한 많은 이유로 대한민국과 부딪혀 왔습니다. 아베를 죽인 총격범 야마가미는 우리나라에서 세운 신흥종교 통일교회 어머니가 재산을 탕진했다는 이유로 아베를 사망케 했습니다. 아베의 죽음에 대해 조금도 조사가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이상한 루머도 양산되고 있지만 아베는 전범 총리였던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뒤를 이어 끈질기게 대한민국과 대립각을 세웠고 인생이 무상하듯이 그는 67세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은 후에 과연 위안부 부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역사를 부정하던 행동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 줄 느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